결과가 뭐였지? 동물들도 서로에게 도움을 줘. 뭐를 근거로? 방금 내가 썼잖아. 누구한테 도움을 줘? 근데? 어떤 애들이 남한테 도움을 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 애들이 도움을 준단 말이야. 동물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방금 말한 내용이 이 실험 결과죠. This research. 그래서 이 실험이 있기 전에는 뭐지? 이 실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것, 즉 은혜 갚는 거, 이게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고유한, 그지? 고유한이 좋죠. 인간에게만 고유하다라고 생각되어졌었던 거야. 그럼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동물도 할 줄 안다. 그렇지? 썸. 동물도 할 줄 안다. 동물도 할 줄 안다. 동물도 할 줄 안다. 자, 동사를 좀 공부를 잘 하시면 여기 보면 여기 과거 동사를 썼다라는 건 옛날 얘기라는 얘기거든. 그잖아. 과거 동사는 옛날 얘기잖아.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동사를 현재시를 썼다면 지금도 그럴 건데. 아, 지금도 인간에게만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썼다는 얘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구나. 그럼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면 무슨 얘기야? 누구한테도? 동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은혜를 갚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 애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해 갔죠? 다음. 자, recognize. 인식하다. 인정하다. 두 가지 다 있어요. recognize 이런 거야. 내가 오랜만에 길 가다가 얘를, 내가 이제 어디 지방이나 이런 데 시골을 내려봤는데 지나가다가 얘를 보는 거야. I recognize you 이런 거지. 나 너 알아. 이거지. 너는 나를 안 보고 가겠어. 그래? 안녕 이러면서 배고파요. 그러니까 recognize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다예요. recognize 알겠지? 알아보다 인식하다. 이해갔죠? 알아보다라서 알아보는 거야. 어, 네가 수빈이었지 이러고 알아보는 거야. 그다음 need, 이게 명사할 때는 필요, 욕구. whenever the desire 알죠? desire utilize 이용하다. utilize 그렇죠? attention 주의, 집중. 어, 형용사로 쓰면 attentive라는 단어가 있거든. 세심한. attentive 세심한. evident 엄청 많이 했다 그지? 영민아. 뭐 있더라? 근데 obvious 있잖아. clear도 있고요. 또 plain도 있었고. 또 뭐도 있더라? many fist 명백한, 분명한. 또 누구도 있죠? apparent 명백한, 분명한. 아, 얘네 뭐 반대말들도 한번 해봅시다. 뭐 있죠? vague subtle ambiguous equivocal 애매한, 불분명한. 다 외워야 돼. 인익스플리시트 불분명한. displeasure 플레저를 받는 말이니까 불쾌감. entirety 전체. entirety. 그 다음 capacity 능력인데 항상 능력이라는 단어는 ability보다 동의어일 거고 누구의 수식을 받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자.
우리가 반대말도 하자고 했는데 그게 누구더라? In ability to 부정사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할 수 없는 능력. 그렇지. 뭐뭐 할 수 없는 능력. Put 목적어 to use인데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A를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런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mploy라는 단어 알아요? employ 고용하다 이거지? 고용하다 말고 사용하다 이용하다 그걸로 기억해? 사용하다 이용하다 employ. Now, this is the case 요 부분 be the case를 기억하면 되는데 be the case 이렇게 따르면 뭐뭐가 사실이다 이게. 뭐뭐가 사실이다 be the case 뭐뭐가 사실이다 seek가 찾다 추구하다예요 원래 seek 찾다 추구하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애쓰다 아웃렛 배출구고요 그 다음에 unused 사용되지 않은 opponent 상대 방대자 적 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적 opponent 말 그대로 반대하는 사람이죠 oppose가 동사였는데 supplement 보충하다 complement라는 단어도 있어요 동역 보충하다 보완하다 activity 활동 요 단어 외울 때 active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active가 형용사인데 적극적인이에요 active active 적극적인 listen to 자동사에다가 전사 붙인 거니까 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뭐뭐를 듣다 일단 same time 동시에인데 simultaneously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반대말이 뭐겠어요? 반대말 conceal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언도 되고요 sub subconscious 써도 돼요 무의식적인 movement 움직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운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운동 search에서 전치사로 씁시다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은 pace around 서성거리다 serve 도움이 되다 기여하다 발표 이 단어 다음 주제문이라고 했죠 pleasure 기쁨 relief 발표 경감하다 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면 고통을 줄여주다 고통을 줄여주다 완화시키다 그래서 relieve도 있고요 누구도 있냐면 alleviate 이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lleviate 낮추는 거예요 relieve, alleviate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줄이다 단어. 알겠죠? 이거에 반대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aggrav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aggravate 이 단어 먼저 기억하세요 이게 악화시키다 너네가 그러면 worsen 악화시키다에 나옵니다 악화시키다 aggravate, worsen 악화시키다에요 all the better 더욱더 좋은 단어 됐죠? 성민아, 청문자 읽어봅시다. Always 이 always가 들어가면 중요한 문장이 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까지 스킵하. 항상 뭐뭐가 있다 이럴 거 아니야. 우리가 exist 갖다 존재하다 살다 있다였습니까? 있다라고 스킵하면 되고 이게 몇 번째 동사였어요? 그럼 주어 찾아야겠지 주어 어딨어? need 필요한 것만 하자 그럼 항상 뭐가 있어? 투부정사 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돼요? 됐어? 다시 한번 there부터 승처럼 되는데 there 잘 봐 there always exist 색칠 그 다음에 need부터 뒤에 끝까지 색칠 어떤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utilize all our attention. 모든 주의력을 활용하려는, 그죠? 모든 집중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모든 집중력을 활용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글의 소재야. 지금 너네 색칠한 부분이.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 읽어봐요. When this is quite evident in the great amount of this creature, we feel any time the entirety of our capacity for attention is not true. 자, 여기를 먼저 생각해볼게요. Any time, 어떨 때예요? 어떨 때? 지금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Anytime이 명사잖아. 명사가 나오거나 뒤에 어떤 구조가 나왔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하라고 했니? 수식. 해석은? 뭐뭐 하는. 그래서 Anytime부터 여기까지 색칠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럼 뭐 할 때마다야? 이 anytime이 뭐뭐 할 때마다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 어려우면 anytime when 했잖아. anytime when 뭐 할 때마다? 어떨 때마다? 우리의 집중력, 그죠? capacity for attention이 집중력이잖아. 그지? 집중력 전체. 돼요? 우리의 집중력 전체가 is not being put to use인데 우리 put 목적어 to use라고 했죠. 아까 기억해봐요. 수고일 때 아까 우리 수고 어떻게 생겼냐면 put 목적어를 쓰고 나서 to use였다고요. 그 목적어 여기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데 뭐뭐를 사용한다잖아.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진행형 수동태.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집중력 전체 됐죠? 우리의 집중력 전체가 뭐하고 있지 않은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는 때 돼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는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쾌감 필요 없어 불쾌감에서 꽤나 명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불쾌감을 느껴요? 어떨 때? 뭐 할 때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습니까? 집중력 전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 내용을 다 이해했어 그럼 불쾌감이 없지 뭔가 만족감이 들겠죠 반대로 집중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 뭐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한다고 하면 불쾌감이 될 거라는 거지 오히려 아니야 만족해? 기뻐? 그렇지 않겠죠? 다음 문장 이것을 읽어볼까? 어떨 때겠어요? 여기 있는 걸로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걸 내봐 비더 케이스가 아까 뭐라고 했지? 뭐뭐가 사실이다 그럼 이것이 사실일 때 해석 되죠? 이것이 사실일 때 뭐가 사실일 때? 우리의 집중력 전체가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뭘 느낀다? 아까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 그럴 때 다시 한번 짧게 줄이 우리가 뭘 느낄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쾌감을 느낄 때 이거예요. 그럼 불쾌감을 느낄 때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하게 돼? 아웃렛, 배출. 그 남은 사용되지 않은 집중력, 다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그 사용되지 않았던 집중력의 배출구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되죠? 그 다음, If you are playing chess game 나올 때 이게 지금 예시겠죠? 예시야, with a weaker opponent. 약한 상대자와 체스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됐어요? 그러면 We will seek to supplement this activity 우리가 뭐 하려고 할 거야? 이 활동을 그죠? 뭘로? Another은 혼자 단독으로 썼으니까 대명사일 거야? 그럼 Another activity예요 또 다른 활동으로 채우려고 할 거라는 거지 자, 영민이가 7살짜리 애하고 농구시하고 1대1로 한다고 해봐 네가 누가 이기겠어? 아, 네가 지나?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지 않을까?
자, 한 게임을 붙었어. 네가 이겼어. 만족스러워. 너무 기쁘고. 왜 그렇죠? 여긴 내용을 떠들어봐. 너의 모든 집중력이 소모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남는 게 생겼단 말이야. 그 남는 걸 써야겠어. 아, 한 명으로는 안 돼. 야, 한 명은 하니까 너네 다섯 명 한꺼번에. 이번에 일곱 살짜리 열 마리 하고 너 혼자. 이번 어때? 이번 힘들 것 같지? 그래서 또 다른 활동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남았어. 너가 집중력이 남아버렸거든. 자, 서치에서 뭐 같은 활동들 하냐? Watching TV? 이걸로는 안 되니까 TV를 본다거나, 그죠?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다거나, Playing another chess game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다른 체스 게임을 또 든다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가 체스 플레이어야. 체스 게임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가 봤을 때 얘가 그렇게 썩 뛰어난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너 한 명 대 아홉 명이 하는 거야. 얘는 체스판을 놓고, 자, 아홉 명을 쭈루루룩 앉혀. 어차피 체스하러 두고 나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두고, 다음 번 가서 하나 두고, 이렇게 두고,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1대9지. 어때? 그래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지, 진짜. 그렇지 않을까? 동시에 여러 개를 생각해야 되잖아. 천재지, 거의.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지, simultaneously. 동시에 또 다른 체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뒤에 것만 하자고, 마지막 것만. 동시에 또 다른 체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또 다른 활동. Another activity라고 했지? 또 다른 활동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이해돼? 어떨 때 이런 짓을 하게 돼? 집중력이 남아버렸을 때지. 너의 온전한 모든 집중력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 되죠? 다음 문장. 자, very often. 매우 자주, 흔히. 자, this reveals itself in the conscious movement. 어디에서? 그렇죠. 무의식적인 움직임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 디스가 뭔데? 뭐 하려고 하는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동. 그죠? 이 디스가 뭔지를 찾아내야지. 우리가 아까 방금 뭐라고 했냐면, 다른 활동들로 채우려고 한다고 했죠. 그걸 쓰면 되잖아. 이 다른 활동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play with something in one hand 뭐예요? 한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놀거나, 그지? 또는 pacing around the room 뭐하는 거예요? 방을 돌아다니고, 그지? If such an action also 나왔죠? 읽어보자 이제 여기 수빈아, if부터. So, 지금 serve to가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병렬구조니까 뒤에 to 생략됐다고 보는 거고 이거 버려. 하지만 만약 이런 행동이 뭐 하는데 도움이 되면 불쾌감. 자, 잘 생각해봐. 우리 불쾌감 왜 느꼈어요? 뭐가 남아서? 집중력이 남아서 생긴 거지. 이 불쾌감을 잘하네. 불쾌감을 뭐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불쾌감을 뭐 하겠어? 낮추는 거니까 없애주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뭘로 바꿔도 되게? 예를 들면 리무브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리듀스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거, 줄여주다, 없애다 이런 단어로. 이런 단어 들어가도 될 것 같잖아. 리무브 대신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얼리비에이트 아까 했었죠. 경감시키다, 낮추다. 기억나요? 이런 단어들로 바꿔서 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하다? 더 좋을 것이다. 도움이 되겠죠. 됐나요? 다음 33번. 요거까지 하면 이제 다 한 거죠. 그죠? 빠르게 합시다. 단어. 이코노믹, 경제적인. 경제적인 게 뭐야? 씁니다. 뭐가 경제적인 거야? 돈이 적게 드는 이란 뜻입니다.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돈이 적게 드는 이란 뜻입니다. Perspective, 관점, 별표. 그게 누가 있지?
term이라는 단어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 수고 됐었잖아요. in terms of라고. 뭔 뜻이었니, 그러면? 뭐뭐의 관점에서. 그치? 무슨 무슨 관점에서. short lived, 별표, 단명하는. 단명하는. 단명하는 게 뭐냐? 수명이 짧은 거죠.